네, 반갑습니다. 네. 무위이화 컨설턴트 이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무위이화 컨설턴트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알리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무위이화 컨설턴트는요, 노자 사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해서 될 대로 되라. 순리에 맞게끔, 자연 순리에 맞게 될 대로 되게끔 놔두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될 대로 되라 하니까 생각나는 또 노래 제목이 또 생각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틀즈라고 하는 가수가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Let It Be는 Never You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게 그 각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장소가 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제가 자주 종종 이용하는 법당입니다. 이곳이 좀 이곳에 오면 좀 몸가짐, 마음가짐을 좀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서 가끔 와서 여기서 명상도 하고 개인적인 그런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종교, 특정 종교와 관련 없이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수행하고 마음을 그렇게 닦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카톡이 왔네요.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요, 오늘이 제가 금주 12일 차입니다. 2월 19일부터요, 지금 금주를 다시 선언했고, 21일 금주를 선언했고, 지금 오늘 12일 차가 됐는데요. 살짝 고비가 이제 느껴지기도 했었던 시기가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힘들거나 전 좀 그러면 뭔가 할 일이 많거나 그럴 때 이제 술로 풀려고 하는 이제 습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술로 풀고 나면 물론 풀어지고 좋을 때도 있지만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그럴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또 다시 한번 찍으면서 21일 금주, 지금 벌써 반이 지났는데 나머지 9일도 무사히 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기 위해서 한번 또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금연 금주 강사라고 하는 교육을 이수를 했고 금연 금주 강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한 3년, 4년 전에 한국 중독물 예방협회라는 곳에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그 일종의 어떤 수료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도 이제 그것을 원래 직업으로도 이제 삼고 싶어서 투잡을 하고 싶어서 활동을 좀 하다가 하려다가 이제 더 제가 활동을 더 못하는 것도 있어서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금연을 지금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담배 끊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금 몇달 조금 고생하니까 또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어서 지금까지도 담배를 안 피고 있는데요. 술 같은 경우는 저는 담배보다는 술을 끊는 게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금주라는 것을 시행했고 또 여러 번 실패도 했지만 또 많이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하면 금주를 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팁도 노하우 경험치를 또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 금주 21일을 하면서 지금 한 12일 차라고 했잖아요. 저는 100일 금주라는 것을 이제 간헐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100일 금주를 현재까지 한 11번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세어봤을 때한 11번, 12번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100일 금주라고 한다면 중간에 술을 마시지 않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100일 동안 연속으로 해서 금주를 계속 실천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을 몇 가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금주하는 방법, 나름의 금주를, 100일 금주를 11번 이상 성공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 꿀팁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에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쪽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면 조금 아직은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좀 익숙치 않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냥 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번에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주, 100일 금주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꿀팁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라. 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라입니다. 내가 금주를 결심했다라는 것을, 내가 현재 금주 기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회식 자리에 갔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자리에 갔을 때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뭐 약을 먹고 있다. 한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술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니면 나는 술을 먹으면 이때는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술을 먹으면 몸에 알레르기가 이제 돋기 때문에 술을 좀 피하려고 한다.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또 내가 공개적으로 술을 먹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요즘에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요즘에 뭐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있다. 준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술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내 목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면 주위에 술을 권하는 사람도 더 이상 술을 먹자고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방법, 굳이 어떤 술자리에 가지 않아도 또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전에 제가 찍어놓았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금주를 시작을 할때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놓고 시작을 했었던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되고 이때 영상을 찍었을 때 그날 그 마음가짐, 그 단호했었던, 그 결단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금주 결심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게 된다면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00일 금주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이상 금주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꿀팁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뿌리 깊은 잡초,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라 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금주라는 것을 결심을 했을 때그 결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의 결심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때 마인드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결심을 정말 깊게 굳게 하는 겁니다. 그냥 술 한번 먹지 말아보자. 그냥 술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금주를 실천하는 것과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심, 강한 결심을 정말 굳건히 해서 그 결심의 씨앗을 아주 깊게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심의 씨앗이 아주 땅속 깊이 심어 놓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굳게 해라, 깊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대체 음료를 마시며 만족 흡족하라입니다. 네, 대체 음료를 마시며 만족 흡족하라입니다. 여기서 대체 음료라고 한다면 저는 밀키스 또는 웰치스, 맥콜,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탄산 음료를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탄산 음료가 주는 어떤 청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나 소주, 막걸리 그런 술을 마셨을 때 주는 어떤 시원한 또 든든한 느낌이 있죠. 근데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먹게 되면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하면 아시겠지만 물론 취했을 때좀 생각이 유연해지고
창의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로도가 풀릴 수도 있고 술을 먹었을 때 장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당히 먹었을 때에는 그런 술의 장점이 발휘될 수도 있지만 적정량 이상의 술을 먹게 된다면 그러니까 취할 정도 취하는 것도 그 평균치 이상의 취할 정도로 술을 먹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어서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나 시험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금주를 이어나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대체 음료를 마시면서 금주를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대체 음료를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걸리를 마시고 싶을 때는 막걸리 대신에 밀키스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를 마시고 싶을 때는 바로 맥콜이나 콜라를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주가 너무 마시고 싶을 때는 소주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면 됩니다. 사이다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잘 아시겠지만 칠성 사이다도 있고요. 그리고 트레비에도 있고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생각날 때, 또 양주가 생각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주를 마시고 싶을 때에는 뭐 하늘보리차라든지 아니면 무슨 마태차 이런 것을 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술을 대신해서 술을 먹고 싶을 때 술을 집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그런 건강 음료를 집어들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내가 되기를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꿀팁은 바로 대체 음료를 마신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고비의 순간에 첫날 찍은 영상을 보고 또 보아라. 초심을 떠올려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주를 하다 보면 오늘 하루만 먹어볼까? 한 모금만 마셔볼까? 맥주 한 캔만 마실까? 아니면 막걸리 반 병만 마실까? 라고 어떤 다시 음주의 유혹이 꿈틀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100일 금주를 하다 보면 10일차 또는 20일차 또는 50일차쯤 됐을 때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비의 순간에 다시 첫날 공개적으로 선포했었던 그 영상을 다시 보거나 이렇게 저처럼 오늘 12일차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금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어떤 시즌에는 처음 결심 그대로 100일까지 흔들리지 않고 한 번에 간 적도 있었지만 30일, 50일쯤 됐을 때 그 맥주 한 잔 혹은 막걸리 한 잔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100일 금주 결심을 흐트러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영상을 주기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또 공개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단톡방에다가 올리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결심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곳이 좀 춥다 보니까
춥다 보니까 좀 말이 떨리기도 하는데요. 빨리 다섯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도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될수 있는데요. 목표 달성을 완수한 나에게 크나큰 포상과 선물을 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줄로 그렇게 봅니다. 100일 금주라는 게 그만큼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100일 금주를 성공한 나에게, 혹은 50일 금주를 성공한 나에게, 혹은 20일 금주를 성공한 나에게, 혹은 일주일 금주를 성공한 나에게, 주기적으로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잘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절대로 작은 선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12일차 금주를 결심한 저에게 오늘 또 좋은 또큰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12일 금주를 하는 것도 매일 술 먹는 사람 혹은 이틀, 3일에 한 번씩 술 먹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12일 동안 금주를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벽을, 큰 한계를 돌파하고 극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자신에게, 이런 금주를 이어나가는 내 자신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대단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혹은 어떤 그런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보상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12일 금주를 성공한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는 저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나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뭐 치킨이나 탕수육이나 아니면 뭐 삼계탕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 그런 음식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다시 꿀팁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라. 선포하는 방법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 깊은 잡초,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라라고 했습니다. 결심을 이렇게 땅 표면에 결심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의 씨앗을 아주 깊게 심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심의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만족하고 흡족할 만한 대체 음료를 마셔라입니다. 밀키스, 웰치스, 맥콜, 하늘보리차, 마테차, 사이다, 콜라 등의 어떤 청량감을 주는 음료나 또 건강 음료를 마시면서 대체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비의 순간에 첫날 찍은 영상과 그날 찍었었던 선언했었던 그 자료, 영상이나 뭐 블로그의 글이나 아니면 녹음했던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초심을 떠올리면서 초지일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표 달성을 한 나에게 크나큰 선물과 포상을 하라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어디 놀이시설이나 어떤 건강 마사지나 놀이동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여주거나 하는 등의 나에게 어떤 내가 행복을 느낄 만한 내가 또 다른 그 이후에 더큰 고비가 왔을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그러한 나를 정말 온전히 사랑하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과 포상을 할수 있는 것들로 나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의 금주와 그리고 금연 그리고 중독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